괜찮겠어요 선생님? 네, 마음껏 찍으셔도 돼요. 마음껏 찍어도 돼요? 여러분 마음껏 찍어도 되신대요. 지금 현재 그 PCR 검사 받은 거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그 다음에 제가 비행기 안에서 작성한 거, 나머지 두 개는 저 앞에 가서 다시 해야 되고요. 여권 좀 주시겠어요? 여권은 준비했습니다. 얼굴도 나오셔도 돼요, 선생님? 안 돼요. 얼굴, 저, 얼굴 다 가렸는데 뭐. 저기 반은 다 가리셨는데 뭐. 이거는 PCR 쪽에 내셔서 PCR 제출자 스티커를 붙여드린 거고요. 예. 주의사항으로. 예. 입국 1일 이내 진단검사 하시는 거 아시죠? 입국 후 1일 이내 네, 어디 가세요? 내일까지 이제 거기 격리하시는 관할 보건소가 있어요. 예, 예, 예. 연락하셔서 문의 받으시면 되고요. 예, 얼마나 들어요? 보건소니까 꽁짜겠죠. 보건소는 꽁짜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14박 15일 격리하시면 되고요. 예, 14일? 예. 나 12시까지. 예, 너무 친절하십니다. 네, 그리고 요거 내일 12시까지요? 네. 아, 네, 내일 이내까지. 내일. PCR 받는 거는 내일 이내까지 받으시는 거고요. 예. 격리하시는 거는 14박 15일 낮 12시까지. 낮 12시까지. 네네. 그러니까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도? 네, 그렇죠. 이거 보면은 예. 이번 진단검사는 내일까지 받으시는 거고요. 예. 격리는 14박 15일 낮 12시까지. 아... 이해하셨어요? 예. 네. 잘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부터인지 아니면은 네. 도착한 그 제가 네, 격리하는 네, 장소에서부터인지. 오늘부터. 아, 오늘부터?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요거 챙겨서 저기 앱 설치로 이동하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그 서류 다 드렸죠?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뒤에도 똑같죠?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안 왔고요. 네, 여기 자택 체크하고 주소는 똑같이 주세요. 자택 아닌데요? 국가시설 아니시면 다 자택이라고 하시면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국가시설 아니면 네, 모두 자택에 해당한다. 네, 네. 예. 주소 다시 써야 되죠, 여기다가. 예, 예, 똑같이. 이러면 된가요, 선생님? 아, 네, 되셨어요. 예, 서류 챙기셨으면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요? 가지고. 이거 다 가지고요? 예, 이렇게 가지고. 이거 볼펜은 주고. 예, 예. 네, 안녕히 가세요. 마음만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여기 가는 곳은 지금 차량 서비스까지 이분들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양평 군청에서 나오신 거죠? 제가 지금 격리하고 있는 곳이 양평인데 양평 군청에서 그 차량 서비스까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도착했으니까 어저께가 19일이잖아요. 19일 날 도착했는데 오늘 안에 그 다시 그 PCR 검사 요 PCR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량 서비스 PCR 검사는 무료. 일단은 열심히 보건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아, 뜨거워. 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발리니 형만 하면 갖고 갈게요. 예. 출국지가 출국지 로마. 로마에서 이스탄불 거쳐서 왔습니다. 로마요? 로마. 이탈리아요? 네,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 그리고 대한민국. 본 주소는 그럼 로마시겠네요? 예, 원래 주소로는. 예, 제 국민이에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마댁입니다. 저 지금 격리 오늘 이틀째. 19일 날 밤에 도착해서, 영상 보신 것처럼, 여기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일부는 공항에서 셔틀버스 타고, 이 집합 장소가 있어요. 제가 격리해야 되는 주소로 써져 있는 곳까지는 이제 이분들이 그 장소에서 직접, 제가 여기 속해 있는 이 집에, 지금 여기가 양평이거든요. 그러면은 양평 군청에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완전히 그 뒤에 있는 좌석에 앉아가지고 차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들어왔죠.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다시, 양평 군청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보건소에 가서, 코, 그 다음에 입 해가지고, 비강, 구강 다 해가지고 또 PCR 검사 또 따로 받았어요. 따로 받고 이제 결과는 내일 나올 거고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또 이거를 갖다 주더라고요. 검사할 때 이렇게 봉투를 하나 또 주더라고요. 이렇게 봉투를. 그래가지고 양평보건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양평보건소. 양평보건소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이 양평보건소 봉투가 주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맨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쓰레기 봉투. 하나는 지금 제가 이미 썼어요. 이렇게 큼지막한, 예. 이렇게 큼지막한, 일단 제가, 버리는 모든, 쓰레기는 여기다 버리라고 해가지고, 요 봉투를 두 개를 이 안에 넣어놨더라고요. 이게 두 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정말 주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요건 체온계에요. 체온계인데 얘 피부에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이 봉지 안에 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는 지금 오픈을 했는데, 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붙이는 거죠. 이렇게 얘 딱 붙여가지고 이마에 밀착시켜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쓰고 버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봉지에 다시, 측정하고 난 다음에, 비닐봉지에 넣어서, 5초에서 10초. 5초에서 10초니까는 이미 시간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보면은,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제가 측정한 요 색깔이 지금 요 35도 쪽에서 나왔거든요. 이 색깔이 이렇게 파랗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넉넉하게 그러면 10가지 셀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색깔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색깔이 나오죠? 예. 그 색깔이 나오는 게 지금 36도. 아무리 뭐 모른다고 해도 뭐 너무너무너무 뭐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보고 그냥 곧바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매일매일 재가지고 그 보건소에다가 제 담당자한테 이거를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스크. 이 안에 이렇게 마스크가 또 잔뜩 들어가 있어요. 마스크. 좀 제대로 된 마스크 같아요. 중국산보다는 훨씬 질이 좋아 보이는 요 마스크.
이거 마스크가 또 이제 골고루. 예. 딱 14장 넣었어요. 딱 14장. 14장. 마스크 14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핸드 세이프 겔이라고 해가지고, 이 집에서 이제 제가, 준비 안 돼 있을까봐, 요거를 또 이제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필요한 거 다 줘요, 다. 그래서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항상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쓰라고, 핸드 세이프 겔 요것도 줍니다. 요것도 주고, 그 다음에 요건 또 뭐냐면, 미티 크린 액이라고 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예. 이게 수시로. 이렇게 수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줄줄 나오죠, 여러분. 이게 손에도 뿌리고, 계속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뭐, 그 다음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몸이라든지, 뭐, 쓰레기 버릴 때든지 다 뿌리라고 나왔거든요. 고를 때 쓰라고 이제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 인쇄물이 또 많아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 봉투에다가도 5대 수칙이라 가지고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 이러면 어쩌고 저쩌고, 안전한 분들 익힌 음식 먹기, 예방 접종 받기, 해외 여행자 현지 감염병 확인하기,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뭐 손 씻는 거 이렇게 기타 등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가 격리서, 통지서 및 수령증 배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써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기에다 이제 또 자세하게 저의 인적사항, 생년월일하고 성명하고 주소, 요거 출입국 관리소에 가야 되는 거라고, 이건 또 따로 또 나온 거예요.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여기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 격리 대상자 이제 수칙, 예, 생활 수칙 안내문. 그 다음에 건강 상태,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혼자 아는 지인분, 이제 별장에 혼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가족이나 동거인하고 같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2m 이상 거리 두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환기시키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손에 잡은 것들 모든 건 소독하고 매일매일. 그 다음에, 건강 상태 자가 모니터링 기록지가 또 있어요. 여기다가 계속 써야 돼요, 이제. 계속 19일 날 왔으니까 20일 이후로,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해서, 뭐 또 이상 유무 있는가, 기침이나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또 그런 것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앱 설치를 하라고, 어마어마하게 앱 설치를 하라고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앱 설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가, 옛날 전화기 때문에 앱 설치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이제 공항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거 끄시고, 공항에서, 저한테 이제 여권에다가 PCR 제출했다고 이제 요것 찍어주죠. 그 다음에, PCR 그거 이제 내놓은 거, 그 체르티피카도 이제 냈다고 했는데, 저한테 코비드 이거에 대해서 앱 설치하라고 이제 그분들이 와서 막 도와주는데, 제 거를 했더니 안 나와요. 이 전화기가 옛날 부형 전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보면은 설치 제한이라고 딱 써주더라고요. 설치 제한. 그래서 저는 뭐 받는 것도 없고, 보내는 것도 없고, 그냥 전화로 제 담당자한테 전화만 합니다. 오늘 36도다, 뭐 37도다, 아까 그때 딱지 붙은 거에 곧바로 해서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담당자 저한테 이거 주신, 공항에서 주신 분, 검역관 성명하고, 발급일. 여기 보면 2021년, 예, 6월 19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요거, 출입국 관리소, 질병관리처 검역, 국립검역소에서 준 겁니다. 저는 이 편하죠. 아예 뭐 저기 하니까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너무너무 여러분 친절할 정도가, 이거는 이 할 게 없어요. 이분들이 딱 나오자마자 저한테 그 딱지를 하나 줘요. 딱지를 여기다 딱 붙여요. 오렌지 딱지를 딱 붙이는데, 이제 다 하고 한 3시간에 걸쳐서 다 하고 나오니까, 진짜서 나오니까는 나오자마자 또 한 20여 명 되는 분이 또 딱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경기도 양평이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주지별 노선번호, 운행시간, 하차 정류소, 시군 대표 전화번호까지. 그래서 저한테 나가가지고 이 11번 A로 가가지고 9시에 있는 그 버스 표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전화번호에 전화해가지고 몇 시에 도착하니까는 그 차량 대기에서 그 얘기하면 이미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게 아무것도 시간 딱 돼서 나가서 타니까는 정말 그곳에서 딱 나와 계시더라고요. 난항주 체육문화센터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그 선별된 그 차량들이 저를 태우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사히 와서 하룻밤 잘 자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가서 그 또다시 그 비강 구강 검사 받고 예.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무슨 이런 걸 줘요. 그 공항에서도 또 이거 줍니다. 뭐 어떻게 하라 뭐 하라. 입국 후 1일 이내에 진단 검사 실시하라. 이런 거 다 주니까는 뭐 잊어버릴 염려도 없고 너무너무 그 신경 써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받은 그 PCR, 로마에서 받은 PCR 검사, 우리 그 여의사한테 받은 이거는 아예 가지고 가더라고요. 이거는 아예 딱 찢어가지고, 아예 딱 가지고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물은. 그건 공항에서 가지고 가는 그거였었고. 근데 이제 이거 다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 집 그, 여기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잔디가 있는데, 잔디 위에다가 또, 엄청 또 이 한 박스를 여러분. 무슨 이, 굶어 죽지 않게 한 박스를 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제가 이거 언박싱 한다고. 먹지도 않고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제일 먼저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외국에서 사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제외 국민으로서, 전혀 불편함 없어요, 여러분. 격리 기간 이 14일이라는 것이 이제 감옥 생활 한다라는 그런 이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지만은, 그 외에는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건 국뽕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저는 보여드리는 겁니다. 김 16봉. 16봉, 뜯지도 않은 김 16봉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쇠고기 간짜장 3분. 또 이제 심심할 때 먹으라고 초코파이 정 12개 들어가 있는 거 한 박스. 골고루 여러분 엄청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카레, 요 카레는 3분 간짜장이지만은 요거는 3분 카레 골고루 이렇게.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하라고 아침 계란, 이 계란까지 넣어주셨어요. 계란까지 10개, 1등급 대란으로 10개. 사과 이렇게, 문경사과 2개. 문경사과 2개 넣어주셨고. 뭐 이런 종류들은 하나, 둘, 셋. 여러분, 비비고 닭곰탕 한 봉지. 비비고 육개장 한 봉지, 비비고 사골곰탕 한 봉지. 여러분 이게 살이 찌겠네요 오히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경기, 제가 지금 양평에 있으니까 경기 양평 맑은 고을 참드림 쌀, 경기미 양평 쌀 4kg짜리. 오뚜기 진라면 여러분 5개 들어가 있는 거, 오뚜기 진라면 순한맛, 오뚜기 매운맛 순한맛 해가지고 5봉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맑은 샘물 병이 이게 2리터짜리예요. 2리터짜리 2개, 2리터짜리 맑은 샘물 2개 있어요, 여러분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원참치 150g짜리 이거 딱 포장 딱 3개 들어가 있는 거. 예, 요거 봉지 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일반용 쓰레기 그 오렌지 쓰레기. 이거는
그러니까는 색깔은 틀려요. 이거는 일반용, 일방용 종량제. 하얀 거니까 여러분 이거는 소각용. 뭐 종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넣으라고 이제 주신 거예요. 양평군수님. 양평군수님이, 예, 이 일반용 소각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해주는데 불편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저는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뭐, 지금 이제 이틀째니까는, 아직도 날은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쉰다라고 생각하고, 예, 편히 쉴 거예요. 편히 쉬고, 또, 제가 이제 요거 촬영 그 마치고 나면은, 또 계속 그 이 집에서, 뭐, 여러 가지 뚝딱뚝딱 또 뭐 하겠죠. 해야죠, 그리고. 예,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제가 편집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건 기본으로 하는 거지만, 그 외에도 이것저것 여러분에게 즐거운 그 볼거리를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지금 현재까지 이거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 안 하면 또 담당자가 또 전화가 계속 옵니다. 담당자가 계속 오고, 어떠시냐고, 온도 어떠냐고, 제가 깜빡 잊고 전화 안 하면 또 전화 와요. 어찌됐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오실 계획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리고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탈리아는, 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이제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세계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어머,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예, 열심히 우리는 버텨서 승리하는 길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곳에서 잘 격리하고 지침에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요. 로마 댁이 이 한국에서 여러분에게 인사하니까 또 느낌이 또 새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그것이 저에게 비타민이고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로마 댁. 감사합니다.